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볼 거예요. 운전도 배울 거고요. 피부 관리도 받으러 다니고 골프도 배울 거예요. 뭐든지 다 해봐요. 엄마가 왜? 많이 속상하신가 봐. 그런 모습 처음 봤어.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계시니? 사실은 할머니 집 나가셨어. 오빠, 유진 언니랑 같이 들어와 사는 거 힘들 것 같아. 난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우리만 좋으면 뭐해. 엄마한테 괴로운 일이라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생각해, 오빠? 할머니 어디 계신지 알고는 있니? 작은 오빠는 알고 있나 봐. 오빠, 너무 실망하지 마. 내 걱정하지 마, 은지야. 오빠 각오하고 있어. 그래, 은지야, 잘 자. 집안 분위기 어떻대? 별일 없어. 할머니가 묵인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. 어려운 일이겠지? 자신 없어졌어? 아니, 넌? 언젠가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주실 걸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진다. 그래, 그것만 생각해. 여기 한 잔만 더 줘요. 네. 그 가족이 행복하면 우리 언니 너무 억울하지. 정말 안 가실 거예요? 좋아요, 할머니.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걸 할머니 혼자 반대하고 계신 거예요. 할머니 마음대로 하세요. 이놈아,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? 저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. 제가 바라는 일이 아니잖아요. 이놈아, 은지가는 후회할 날 올 거다. 내 말 듣지 않은 거 발등 찍고 싶도록 후회할 날 올 거야, 반드시. 주무세요. 내가 급박 잠이 들었었구나. 예, 그러셨어요. 고단하셨나 봐요. 저 내일 오전에 퇴원할 거예요. 걱정 말고 집으로 가세요. 그래. 너도 푹 쉬어. 내일 아침에 올게. 안 오셔도 돼요. 저 퇴원하는 대로 출근할 거예요. 저녁에 봐요, 엄마. 조심해서 가세요. 그래. 사돈어른께서 다른 회사도 소개시켜주시겠대요. 지금 우리 정 사장 신났습니다. 총판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? 물류 창구하고 인력이죠. 개인 포털을 가진 기사들을 모집하고 애프터 서비스 기술자들을 훈련시킵니다. 그 다음엔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모집하는 거죠. 순풍에 돋달았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. 우리 형부 같은 분을 사돈으로 둔 건 정말 행운이에요. 그 행운이 바로 순호 씨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요, 왜 사부인은 혜란이 아버지를
숨기려고 하는 걸까요? 아, 나도 이상하긴 하지만은 아예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넘어갑시다. 아까 태호 씨 형님이 우리 형부를 봤어야 하는 건데. 아유, 이제 그만 좀 하세요. 아, 난 궁금한 게 있으면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. 지금부터는 우리 일만 얘기합시다. 우리 일만. 자, 건배.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되는구나. 결혼도 못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? 하나님, 부처님, 소장님하고 저 그냥 사랑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? 우리 그냥 결혼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? 네? 아, 영순이! 오늘 밤은 일 안 하세요? 아, 예, 저 대리기사 그만뒀습니다. 드디어 공기청정기 총판을 만들어냈습니다. 물주가 생겼어요? 아, 예, 저 돈을 대겠다는 사람을 저 찾아냈습니다. 잘 됐네요. 형수님 고생 끝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.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. 아유, 이번엔 믿으셔도 됩니다, 형수님. 들어가시죠. 어머니, 이제 오세요. 네. 안에 주무십시오. 네. 형수님 본심은 뭐야? 아니, 무슨 본심이요? 형님에 대한 본심 말이야. 형님, 이 부부란 돌아서면 남이지만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 게 그게 바로 부부 아니겠습니까? 재결합할 가능성도 있어? 그야 모르죠. 하기를 바라십니까?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? 사람 떠보지 마, 불쾌해. 난 말이야, 누님 편이야. 누님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. 아, 형님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마음 정말 감동했습니다. 형수님을 위해서, 조카들을 위해서 저 형님 잘 좀 봐주십시오. 아니,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? 아, 차차차, 어? 그게 아니지. 저 형님 자르세요. 제가 다른 자리 알아볼 겁니다. 얼마든지 자르십시오. 예. 아이고. 아니,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아니, 정말 자르라는 거야. 자르지 말라는 엄포야. 잘나가다 저 친구 속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. 안에 주무십시오, 형수님. 자냐? 안 자면은 이 삼촌의 미래의 화려한 청사진을 좀 들여다오. 얌마, 넌만 이렇게 잠만 퍼질러서 아빠 뭐가 될래? 어? 소년이여, 야망을 좀 가져라, 좀. 사도 누나하고 형님이 진짜 무슨 관계가 있는